저는 뭐 학윤 씨하고도 수업을 듣고 네. 형하고도 수업을 듣고 네. 네. 예, 2학년 수업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1학년 수업을 탄탄하게 제가 그 서울예대 그 당시에 네. 여고괴담이었어요. 아, 예, 거의. 계속 1학년. 이게 이제 투 헤븐 전에는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뮤직비디오가 없었던 거죠? 네, 완전히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러티브를 가지고 완성했었던 작품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럼 그전에 뮤비들은 어떤 형식이었습니까? 노래를 하는 모습과 또 맞아, 안무를 하는 모습. 안무나 뭐. 사실은 이제 화려한 뭐 이제 네. 그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화려한 조명 속에서 뭐 이제 인물들의 클로즈업 정도. 아티스트를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작품들이 많았죠. 어. 네. 사랑 통일로 열차는 11번 개표구에서 개표하고 있습니다. 6시 출발하는 분산행 통일로 열차는 11번 개표구에서 개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헤븐에서 그 이병헌 씨가 도망가다가 김하늘 씨한테 키스하면서 네네네. 여기 좀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거기 그렇게 시작. 예. 네. 마지막 장면 보면 이제 김하늘 씨가 타고 있는 차를 불태워요. 예. 사실 예전에는 영화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주인공이 실제 타던 차가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 사고 날 때는 다른 차로 바뀌거나 네네. 왜냐면 차가 워낙 비싸니까. 근데 실제 그 타던 차량을 그냥 불을 태워.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가 아까 살짝 얘기 드렸는데 어느 정도 든 겁니까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IMF인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 한 그 정도 1억 원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IMF 시대에 예, 1억 원이요? 한 번이죠. 그럼 그 당시 다른 뮤비는 얼마 정도? 그 당시에 이제 평균적으로 300짜리도 사실 있었고요. 예, 이거 뭐 돈을 함부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뭐 조금 많게는 1,500에서 뭐 2천만 원 정도의 작품들이 예,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사실 네. 뭔가 그 사이에 뭐 제작비를 가지고 사실 뭐, 예, 뭐 작품의 질이 뭐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어찌됐든 그 당시에 1억 원이라는 특히 IMF 시기에 그런 거금을 네. 투입을 해서 네. 조성모 씨가 네. 이제 얼굴 없는 가수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전략상으로 뮤비만큼은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끄는 네. 굉장히 그 당시에 초호화 캐스팅이었죠. 초호화 캐스팅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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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르 자체가 발라드라는 음악의 장르의 특성상 그 당시에 유행하던 조금 좀 흐름이 빠르고 템포 있는 그런 댄스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 음악들과 경쟁을 하려면 좀 특별한 차별화가 좀 있어야 네, 특별한 전략이 네. 필요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처음으로 투헤븐 뮤비가 그 당시 이제 MBC 일요일 밤에 거기서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네, 지금으로 네. 따지면 사실 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뮤직 비디오를 네. 공개를 하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따로 빼서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뮤직 비디오를 네.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뮤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 쭉 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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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라임 시간대에 끝까지. 끝까지. 네. 기승전결 전부. 오늘 허진호 씨가 네.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아, 뮤직 드라마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감독님이요. 뮤직 비디오 하시는 감독님이 딱 오더니 형 이거 한번 들어보자 그러더니 차에서 들었어요. 근데 좋지. 오 좋다. 근데 이게 드라마로 해서 막 뭐 도망가고 형사도 나오고 막 이래. 어때? 그랬더니 야 이게 재밌다. 그럼 내일부터 찍자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자 얼마나 좋은지 허준호 씨가 출연한 뮤직 드라마 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자
잘 될 상황들은 항상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 지나서 찬바람이 살짝 불 때예요. 사람들 마음이 뒤숭숭할 때인데 일요일 날 비까지 온 거예요. 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청률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비가 온다 안 온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네네네. 지금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군요. 네. 모든 조건들이 좀 맞아줬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접하게 됐고 투해븐 이후에 이제 당대 최고의 배우분들이 예, 우리 감독님 뮤비에 출연했으니까 가시나무 할 때 이제 이영애 씨 최지우 씨가 For Your Soul 네네네 신현준 씨 예. 그리고 이제 하루 김범수 씨의 노래 송승헌 지진이 송혜교 많이 보면 그 당시에는 스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뮤직비디오가 아니었을까? 이미 스타니까. 네.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이 당시 영애 누나가 스타 등용문. 자기야 나 오랜만에 좀 무 올라왔잖아. 영애 누나를 스타 등용문. 신하균 씨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 I Love You 뮤비에 신하균 씨를 캐스팅을 하셨다고요? 이러이러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배우가 어땠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듣고 JSA라는 영화를 봤고 병원 씨가 언급한 적도 있고 해서 눈여겨봤죠? 아, 연기 너무 좋다. 그래서 신하균 씨를 좀 캐스팅을 하셨죠? 근데 신하균 씨도 네, 학교 후배인 거 알고 계시죠? 알죠. 저는 하균 씨하고 네. 뭐 학교 수업을 같이 듣고 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네, 저는 1학년을 4번 다녔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저는 뭐 하균 씨하고도 수업을 듣고 네. 형하고도 수업을 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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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수업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1학년 수업을 탄탄하게 제가 그 서울예대 그 당시에 네. 여고 괴담이었어요. 아, 예, 거의. 계속 1학년. 귀신처럼. 네. 아, 맞아요. 네. 아, 지금 생각났다. 네.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네, 1학년만 계속 4년을 다니다가 2년제인데 4년을 다니셨네요. 네, 계속. 네. 2년제인데 4년을 1학년만 다녔죠.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든 뮤비가 한 제작비가 얼마 정도였어요? 한 1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총액을 뽑은 적은 없지만 저 이거 뭔지 알아요? 네, 네, 네. 아시나요? 네네 아시나요? 그 막 헬기 나오고 그거 헬기 뜨고 막 난리 아니었었잖아요. 네 재밌었죠. 그러니까 해외 로케 했죠 또 그게. 네 필리핀. 이게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이제 배경이 된 그런 네. 뮤비였잖아요. 근데 보조 출연하신 분이 4,500명 정도의 헬기를 5대를 투입을 해서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제 기억 속에 강렬한 것은 아시나요의 신병들이 이제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저희한테 2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는 약 450명, 500명, 수송기 하나, 헬기 5대, 집차, 트럭 합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그때 저는 2시간 안에 그 장면을 모두 찍어야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분필로 1, 2, 3, 4, 5, 6, 7, 8, 9, 10 포지션을 해서 순서대로 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한 공항 장면이에요. 단 2시간에. 그 당시 아마 중고등학생 시절이었으니까 그 누구보다 좀 더 심취했던 시기인데 딱 저는 아시나요 전에도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도 네. 뮤비가 공개되기 일주일 전이면 살짝 보여줘요. 살짝. 내 속엔 아니 근데 우와 이거 뭐야. 근데 막 긴백에 내가 너무 거기까지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더 안 보여주고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오픈만 내라, 오픈만 내라. 그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보면서 이제 눈물 흘리고 막. 진짜 흘렸어요? 아니요. 쉽게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또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 그 MBC 토토질에서 음악이 들어간 꽁트 프로그램을 또 제작을 했어요. 네네. 토토질 이전에 뭐 한호동 씨 데뷔했던 작품도 제가 했었죠. 예, 야외. 예. 아~ 무슨 뭐 탐정 출발 무슨 탐정 출연을. 야외 연출도 하고 꽁트 연출도 하셨군요. 우선 처음이었어요. 예. 아~ 더 다양한 작업들을 하셨네요. 정우성 씨 데뷔 영상도 감독님이 촬영을 했어요? 정우성 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작자분이 테스트 촬영 겸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예, 찍었죠.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투해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투해분 이전에 작년에 재석이 했던 그 여름 안에서 듀스? 네. 그것도 제 거예요. 아, 듀스의 여름 안에서? 네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가 여름 안에서. 저도 그래요. 진짜 너무. 예. 여름 안에서가 주는 임팩트가 엄청나요. 아직도 지금도. 아, 네. 어디입니까? 그 해변이 어디예요? 그 성산포 해수욕장이요. 아, 제주도였구나. 네. 아, 뭐 성재하고 현도는 뭐 현도 지금도 너무 친하고 성재 뭐 그립지만 그립죠. 아, 네. 아. 그리고 처음에 뮤직비디오 시작하게 된 동기가 현도 성재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니네 뮤직비디오 내가 좀 찍어볼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그럼 형이 해줘. 그래서 그 지금 존재하는 디스 뮤직비디오는 다 제가 작업했어요. 아. 네. 네. 아, 그래요? 나를 돌아봐부터 다요? 그렇죠. 약한 남자 뭐. 상처 뭐 전부, 전부. 나 한순간 널 놓치기가 싫어. 듀스 참 갑자기 듀스 감독님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 음악을 처음 듣고 와 이런 음악이 너무 멋졌죠. 이제부터 이거 시작하겠어. 아무튼 이제부터 시작했어. D E U S 2. 땅뚱땅뚱땅뚱땅. 조셉, 너는 레고, 이건 레고. 나를 돌아봐도 나. 왜냐면 나를 돌아봐도 나. 왜냐면 조셉이 딱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 때 엄청 보면서 꿈을 꿨죠, 진짜. 아, 네. 진짜 듀스는 전설이죠. 맞아요. 네, 듀스는 전설이에요. 아, 여기 지금 저 조남지대라고 혹시 아세요? 저희가? 맞죠? 알고 계세요, 저희? 어떻습니까? 조남지대를 만약에 찍으신다면 감독님은 어떻게 좀 찍으실 것 같아요? 조금 저희가 이번에 좀 스케일을 좀 크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나 스케일보다 정성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과 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 그 잠깐만, 감독님 은근히 지금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그럼요. 제가 뭘 없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예를 들면 감독님께 정식으로 좀 진정성 있게 이번에 좀 준비가 됐고 이런 딱 기획안도 보내드리고 저 감독님의 연출이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젊은, 요새 젊은 친구들 얼마나 잘 합니까? 많죠? 그런 분들이 해야지 제가 이거 진짜 현실인데요. 저보다 더 가능성 있는 분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해야지. 사실 저희는 감독님의 그 감성이 너무 좋아서. 아니, 조세. 아, 그렇지 않고. 뮤비 이번에 예산 얼마 정도 생각을 하세요? 예산이요? 저희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뭐 5개? 5개. 5천만 원? 네. 와우, 꽤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좀 아까보다는 그거. 소리칩니다. 제 목소리가 하늘에. 감독님이 주인공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해 본다면 어떻게 한번 연출해 보고 싶으세요? 주인공이 나고 내 인생이. 네네. 나는 왠지 그 김세웅 감독님의 영화를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서핑을 타고 저 멀리 있잖아요. 아~ 저 수평선 넘어 저 멀리로 떠나는. 떠나는. 예. 태양 속으로 들어가는. 아. 뭐 그걸로 하죠 뭐. 마음에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네. 마음에 들죠. 서핑을. 본인 영화는 어떻게 하면? 네? 본인 영화는 어떻게? 내 영화는 내 영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계속 깔깔깔깔 웃는. 아, 웃는.
웃는 모습에서 클로즈업 되면서 아, 이 오답도 나 이렇게 웃겨 보겠죠? 이 영빈.